안무예요. 어, 셧다운. 잘한다. 와, 아니 뭐 먹지도 않을 텐데 저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. 아이고 풍선개네. 풍선개 많이 변했네. 아, 귀여워. 어? 어? 이분? 안녕하세요. 클라시의 대표 조이연입니다. 조이연 씨? 조이연 님이세요. 다이아. 대표님 어떻게 본 것 같은데. 아, 제가 2010년도에 먼저 데뷔를 했죠. 나인 하나가 죽어나갔고요. 어쩌나 박물장수가 어찌 그런 조화를? 지금 이분이 매니저라고요? 대표라고요? 대표? 아니 벌써? 어떻게 된 거야 이게? 제가 이제 워낙 좀 섬세하고 꼼꼼하고 뭔가 추진력 있게 밀어가는 면에서 제가 나중에 프로듀서 일을 하면 되게 잘하겠다라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회사에서 좀 제안을 주셨고 지금의 클라시까지 맡게 되어서 대표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니 저 사실은 조희연 씨가 저랑 드라마를 찍었을 때 제 아내 역할이었어. 맞서자. 또 인연이 있어. 내가 너무 놀란 거야. 계속 보면서 너무 놀란 거야. 이 인연은 어떻게 되는 거야, 진짜. 야. 네가 모르는 사람 누구니? 야, 저희 엄마도 알 것 같아. 전화를 받으실까? 감독님. 단장님. 네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. 우리 오늘 긴급 수정해야 될 것 같아. 긴급 수정? 그러면 우리 네 명이서 하는 것도 하나 넣어주고 2절 넘어가서 처음 엄청 디테일하시다. 아니, 요즘 이 친구들 데뷔가 얼마 안 남아서 정말 이 친구들한테 뭐가 더 잘 어울릴까? 뭐가 더 좋을까? 어떤 걸 해야 사람들이 더 좋아할까에 대한 연구 때문에 정말 클라시로 시작해서 클라시로 끝나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? 뭔가 제 한을 다 풀고 있는 것 같아요. 아, 진짜? 아이돌 했을 때 뭔가 1위를 한다거나 잘 되지 못했었던 게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 더 뭔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아, 나 도시락도 싸야 되는데 미쳐버리겠네. 일단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애들이. 도시락. 아, 도시락 직접 싸주시나. 도시락도 싸요? 닭가슴살 도시락? 이런 노하우도 다 있으시네. 이제 대표님께서. 밥도 현미밥이야. 지금 싸시는 거예요, 직접? 네, 대표님께서. 멤버들 거? 네, 저희 다이어트 하는 멤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. 대단하다. 오늘은 현미밥과 닭가슴살을 이용한 삼각김밥하고 그다음에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 보려고. 그런 것도 정성 들어가면 더 맛있거든. 김리원 어린이부터 싸야. 김리원 어린이. 어린이지, 어린이. 어린이 맞지. 키가 커야 되니까 얘는 무조건 치즈를. 치즈 먹으면 키 크나? 유지방을 먹으면 키가 충분히 크죠. 둘이 그런 얘기를 한다고? 비결 잘 해줘. 멸치. 콩나물. 리원이는 밥도 많이 넣어야 돼. 너무 정성이다. 진짜. 저런 대표님 어딨어. 쌈무 늦게 할 수도 있으니까. 쌈무를 넣네. 와, 맛있겠다. 좋고. 아, 이 안에 닭가슴살도 있고 제법 꽉 차 있어요. 이게 사실 이거 먹으면 질리고 막 이런데 모양도 이렇게 이쁘게 하니까 어린 친구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. 네, 다 잘랐어. 아이고, 잘 먹어요. 야, 이런 거 든든하지. 아이고. 봐봐, 이건 지금 약간 식단.